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갈망, 열망, 그 첫 번째 편으로요, urge, 그리고 desire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정말 추천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desire, 흔히 학창시절의 욕망이다 라고 익힌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desire는 주로 명사로 쓰이는데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목표, 약속, 성취 가능한 것을 원한다라는 느낌인데요. 또 기대하는 것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원하는 단계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long의 개념, 길다 아니죠. 동사로 간절히 원한다인데 마음에서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에너지, 힘이 넘치는 그러한 느낌, desire가 되겠습니다. 그럼 urge는요? 일단 urge가 발생하면 자기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긴급하고요, 시급합니다. 또 어떤 것을 강박적으로 원한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정말 바로 지금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두 편의 의미를 자세히 나누어 보았는데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이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should feel your child's desire to learn. 아이가 배우겠다라는 학습의 욕구가 있죠. 욕망이 있는데 학습의 욕망 좀 어색하죠. 정말 마음속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연료를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은 그것을 아이가 학습하는데 정말 간절히 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네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한 느낌이죠. 이럴 때 should는요. must,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Our material desires get in the way of a more meaningful life. 우리의 물질적 욕구는, 욕망은 이래도 되는데요. 정말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get in the way of. In the way of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이 있는데 가는 길 중간에 뭐가 딱 누워있죠. 못 갑니다. 막는 거죠. 그래서 get in the way of 하면 of 다음의 것을 막는다 이거죠. 무엇을 막습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막는다. 물질적으로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조절을 못해서 힘이 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때 당연히 급하다, 시급하다 그러한 느낌은 없죠. 없거나 약하죠. You fill it with whatever your heart's desire.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이 원하는 바로 채워라 이런 식이 되는데요. 이럴 때 feel이 명령이 될 수 있는데 you를 붙이면 너 해라 라는 느낌으로 조금 강조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딴 사람이 아닌 내가 해라. 물론 이제 명령일 땐 당연히 너나 너희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너입니까? 너희들입니까?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your hearts니까 아마도 복수가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바로 채워라. 이렇게 되겠죠. Are you feeling the urge to spend? Spend 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드느냐? 그걸 느끼느냐?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쓰는 게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 너 지금 쓰고 싶냐? 소비하고 싶냐? 막 못 써서 난리 났냐? 미치겠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Staying hydrated will help you battle your urges. Stay hydrated 된다라는 것은 몸에 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갈증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몸이 촉촉하게 되는 그러한 몸에 액체가 가득한 상태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Hydro, 물이라는 단어, water의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도움을 줄 거다 이거죠. Battle, 싸우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이 단어와 fight, 그리고 combat 차이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너의 urges들을 싸우는데 도움을 줄 거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네요. 뭐죠? 예를 들어 어떤 담배를 엄청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물이 가득하면 담배 피는 그러한 즉각적 욕구가 자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분이다. 그럼 술을 좀 덜 마시게 되거나 안 마시게 되거나 그럴 수 있다.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느낌이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urged me to ease off blasting the air conditioner. 그는 나에게 urge, 촉구했다. 즉시 당장 해라 라고 막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뭐하라? ease off 해라. 편하게 해라? 그래서 꺼라? 이게 뭐죠? 그리고 에어컨디셔너를 블라스트하는 것을 ease off 해라. 좀 완화시켜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완화시키라는 얘기는 거기에 끄다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ease off blasting.
blasting 하는 부분을 내가 이미 blast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완화시켜라 이러한 내용인데 blast라는 것은 원래가 폭파시키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갖지만 에어컨을 왜 폭파시킵니까? 에어컨을 여름에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죠. 점점점 지구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고 더 낮은 온도로 막 틀고 더 오래 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말도 못하게 나오게 되죠.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 조금 줄여라 라고 그는 나에게 촉구했다. 어지했다라는 얘기 급하니까 지금 당장 해라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갈망, 열망, want, wish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desire, urge 이렇게 약간 어휘의 폭을 넓혀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자세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갈망, 열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rave, long, yearn 이 세 단어가 오늘 내용과 또 각각의 단어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